유동규 전 성남도공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남탓 말고 책임부터 얘기하라고 비판했습니다. 고인을 수사했던 검찰은 지난해 한 차례 영상 녹화 조사를 했을 뿐 그 후 조사나 출석 요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이상호 기자입니다. 유동규 전 본부장은 숨진 전 씨를 이재명 대표의 사소한 것부터 많이 챙긴 사이라고 기억했습니다. 사망이 안타깝고 비통하다면서 이 대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. 무리하고 위법적인 어떤 그런 행정 요구가 이런 자꾸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검찰 탓을 하는 이 대표를 향해서도 남 핑계 대지 말고 본인 책임부터 말하라고 비판했습니다. 대장동 위례 의혹을 두고 자신처럼 이 대표도 책임지라고 직격을 날린 겁니다.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저만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? 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. 그분도 좀 책임질 것은 책임을 져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성남FC 의혹 관련 전 씨를 수사했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지난해 12월 한 차례 영상 녹화 조사를 했을 뿐 그 이후 조사나 출석 요구는 없었고 다른 검찰청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.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수사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. 검찰은 대장동 의혹 본류 보강 수사와 함께 천화동 1호 428억 약정과 50억 클럽 등 남은 의혹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 수사 상황에 따라 이 대표 기소 시기 등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.